전종환 기자 전해주시죠. 가출 청소년들은 유흥비를 벌겠다며 오전에 중단된 수색 작업은 잠시 후...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호텔 왜 가셨습니까?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주회장님! 고마워, 주회장님!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 수첩 오늘부터 새로워집니다. 더 날카롭고 더 세련되고 더 친절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30년 역사의 PD 수첩이 더 강해집니다.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곳이라면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PD 수첩에 성역은 없습니다. 이곳은 영등포 쪽방촌입니다. 한두 평짜리 좁은 방들이 벌집처럼 붙어 있습니다. 당장 다음 한 끼가 걱정되는 절박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부터 위협합니다. 그나마 있던 일자리는 사라졌고 이곳 쪽방촌 월세를 내지 못해 노숙인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추우셨죠?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는데 당분간 오늘 같은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거리도 대부분 한산한 모습입니다. 강추위가 몰아친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밤거리는 더 스산합니다. 새벽 2시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무료급식소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몇 시에 오셨어요? 한 10시 반? 잠이 안 온 지가 일찍 왔죠. 코로나19 밥을 또 가져와가지고 밥을 안 주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여기 막 몰려오는 거. 아침 한 끼를 얻어먹으려는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홈리스, 즉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순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표를 줘요, 이따가. 표? 그러니까 4시 반에 여기 안에 있는 사람 표를 먼저 두고 네. 한 30명 두고 나머지는 딱 20명은 이제 5시에 배식 걸 때 나거든요. 표를. 딱 200명. 200명만? 네, 딱 200명이에요. 늦게 오면 못 먹고. 못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늦게 오면 못 먹고. 200명. 근데 1번부터는 이제 표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서울에서 아침밥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곳도 여기를 비롯해 몇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영업 했다 할지 모르겠는데 나 오늘 안 할 줄 알았네. 다행히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도 무섭지만 당장 한 끼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절박한 문제입니다. 여기 아침을 뜨는 게 되게 큰 거예요. 사람이 아침만 먹어도 사람이 괜찮아요. 든든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없어질 거니까 같이 살아야겠죠. 코로나19 사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모아둔 돈마저 떨어지면 거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숙인들이 의지해온 무료급식소도 문을 닫은 데가 늘었습니다. 지금 완전 중단됐죠. 이제 네, 2차 1단계 되고부터는. 코로나 2.5단계니까 네. 그만하려고 아직은 못하고 있죠. 오늘은 어디에서 한 끼 밥을 먹을까? 서울역 광장에 나온 김씨 할머니는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마침 간식을 나눠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행복하잖아. 이거 깐 건데 먹으라고. 그냥 하나씩 드셔. 이거 너무 뜨거워. 삶은 달걀 하나로 허기를 달랩니다. 제가 3월달에 서울역에 나왔어요. 일 그만두고서부터 서울역에 처음 발디뎠거든요. 서울이라는 곳은 처음 가본 거예요. 졸리면 그냥 따뜻한 데서 이렇게 호프에 가고 그러니까 소문에는 못 알지만 그때그때가 뱃속이 좀 안 좋죠. 사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랬지. 그때는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춥고. 거리에서 생활한 지 10개월. 할머니는 서울 인근 어지간한 무료급식소 현황을 꿰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네, 모란이요. 모란시장. 모란시장 저기 성남성당에서 배식한다고 그래갖고 점심을 준다고 그래갖고 거기를 가는 길이거든요. 매일은 안 가고 자주 가는 편이죠. 지금은 한 끼 먹고 살기도 어렵지만 1년 전만 해도 할머니에겐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감독님했어요 저. 감독님에서 애들 다 들러갖고 수술장마다 보내고 직원에서 직장으로 일하고 병원에서 서밭에 있었고 그래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텔레비전만 그림만 보고 아 세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더니.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덜어있던 일감마저 끊겼다고 합니다. 그만둔 게 아니라 일이 다 끊기는 거예요. 협회로 접수를 해서 협회로 넘어가면 이렇게 협회에서 부르잖아. 어느 병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일자리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결혼한 딸들이 있지만 사돈댁 부끄러워 차마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경은 막 이렇게 잡다는 걸 시댁이 알으면 난감당했다가 매일 3일에 한 번씩 일자리에 있어서 가니까 걱정 많이 되시더라.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야죠. 그건 몰라야지. 내가 애들한테 폐를 끼친다는 거 자격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했고. 탈 없이 살아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하소연할 것도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너나 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진 게 적은 사람일수록 추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 코로나에다 한파까지 몰아쳐 온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23살 청년 이용호 씨가 쪽방촌에 봉사를 나왔습니다. 김밥 1호로 왔습니다. 네, 김밥이요. 김밥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네. 아유, 식사 좀 하셨어요? 아,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너무 고마웠고 이렇게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 동네에 이렇게 살펴주시니까 네. 안 죽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전만 해도 용호 씨 자신도 노숙인이었습니다. 아,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 어떡해요. 밖에도 자주 안 나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아, 네. 처음 노숙할 때는 거의 일주일을 굶었을 거예요. 이게 밥 주는 걸 모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 이게. 밥을 못 먹으니까 배는 고픈데 그렇다 보니까
억지로 그냥 배가 고프니까 일어나 있으면 배가 더 고파서 힘드니까 그냥 잠만 자고 어떻게든 자려고 하고 좀 그랬던 경향이 좀 컸어요 그때는. 거리에서 밥을 얻어먹던 용호 씨는 한 목사님의 눈에 띄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가 일주일을 굶어 열흘을 굶었고 간에 네. 일반 사람들이 너를 안 도와줘.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다들 지나가면서 저한테 혹시 집 나왔어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어리게 보이잖아. 맞아요. 이게 그래. 젊은 사람이 왜 노숙을 하나 하면서 젊으면은 아무거라도 뭐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안 도와준다고. 맞아요. 아니 젊은 사람이 노숙하면 불쌍하다고 생각을 안 해. 맞아요. 우리는 아니까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한테도 뭐 밥 먹을 것도 아르켜주고 이제 권하기도 네. 하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네. 왜 젊은데 노숙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아예 그냥 특히 너같이 이렇게 어리면은 아 쟤 집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한다고. 맞아요. 네가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목사님이 이곳 쪽방을 구해준 덕에 영호 씨는 노숙인 신세를 면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 네. 밤에 좀 춥진 않으셨어요? 춥죠. 아, 바람으로 막아놓고 저희 방이 이게 네. 또 연탄 보일러를 저희가 돌리는데 저희 방엔 그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열기가. 아, 그래서. 네. 밤새 한기가 스며든 쪽방. 천장과 벽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수선을 닦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많이 고여서 이게 놔두면 곰팡이 같아가지고. 영호 씨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데 이어 아버지마저 배를 타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일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이게 사라지신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저희는 아, 아침 일찍 배 타러 나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도 아버지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얘기가 저희 보고 보육원을 그냥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친척 집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게 싫었어요. 보육원에 들어가는 게. 아빠가 계시는데 왜 우리가 보육원에 들어가야 되냐. 아빠 돌아오실 거다. 좀 기다려봐라.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용호 씨 형제는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모님과 붙어세시게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까? 부모님은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밤마다. 두 갈래 길을 만난 듯 아버지는 끝내 용호 씨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냥 이게 아무 일이 없는데도 좀 눈물이 났더라고요. 이게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좀 많았어요 그때는. 네, 입을 뒤집어 쓰고 울음 참으면서 입 맞고 네. 그렇게 지냈었어요, 보육원 때는. 영호 씨는 보육원에서 공부를 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난해 보육원을 나와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사님한테 저희 혹시 매장 문 안 닫죠? 그 다른 매장하고 가게들은 문 닫았던데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사장님이 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이 된 거예요. 아 잘됐다 다행이다. 그래서 일을 계속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영호 씨는 머물던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고시원 주인분한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제가 이제 돈이 떨어져서 알바자리 계속 구하고 있는데 혹시 알바자리 구하고 첫 월급 받을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실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도 코로나인 상황이라 그쪽 그 주인분도 이제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이 방을 빼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결국엔 방을 빼게 됐거든요. 방을 뺀 게 한 11월쯤일 거예요. 겨울에 딱 방을 뺀 거예요. 추운 날씨에. 돈 한 푼 없는 데다 잠잘 곳마저 없었던 영호 씨는 청량리역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저 지냈던 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쭉 들어가면 있거든요. 제가 딱 이 장소에서 지냈었거든요. 네. 여기는 저 도와주셨던 은인분이 주무셨었고 제가 이쪽에서 잠을 잤고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나 문제인 게 발이 시려웠어요. 아, 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안 들고 그나마 덜 추웠던 거예요. 아, 그쵸. 여기도 지금 다 야외랑 거의 다를 바 없는데. 아, 야외죠, 뭐. 네, 그래도 바람을 예, 건물 같은 거나 그런 게 좀 많이 막아줘서 위가 더 추워요. 진짜 위에서는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잠이 든 사이 누군가 오시며 생활용품을 넣어둔 가방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영호 씨는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됐습니다. 네, 겉옷은 이걸 입고 있습니다. 잠바. 이거? 네. 이렇게 입고 생활을 했죠, 노숙할 때는.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입고 좀 버티만 했는데 겨울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버티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춥고. 무엇보다 배고픈 고통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있다는 정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 한 술 먹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굶었을 때 제가 유일하게 먹었던 게 그 화장실 같은 데서 그 수도를 태우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물 마시면서 그렇게 배를 채우면서 생활을 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쪽이죠. 여기서 세면하고 물 마시고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물 마실 때는 이제 배가 불러요. 그런데 한 1시간 지나고 나면은 비어요, 다시. 텅 빈 느낌? 그게 물 마시는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계속 빈 느낌을 받으니까 배도 많이 아팠죠. 3일째 되던 날엔 거의 하루 종일 화장실만 다녔어요.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 주먹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옆에 어떤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도 노숙인이셨거든요, 저처럼. 그분도 드셔야 할 텐데 이렇게 주먹밥 같은 것도 그 얻어와서 주시고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배고픈데 밥 좀 먹으면서 지내라고. 제가 모르니까 이제 챙겨주시려고 거의 제가 노숙할 때 저를 굶어 죽을 뻔한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죠, 그분이. 노숙하던 은인이 영호 씨에게 준 담요입니다. 거처할 쪽방이 생긴 지금도 영호 씨는 이 담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은인분이 추울까 봐 걱정돼서 저한테 이렇게 주신 담요거든요. 네, 되게 얘가 없었으면 솔직히 추운 날씨에 자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 저랑 겨울을 함께 지낸 동료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은인분을 잊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서 제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은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용호 씨가 청량리역을 찾아갑니다. 어르신, 저희요. 응? 아 진짜, 아 진짜 한 달 만에 뵈요. 잘 지냈어? 요즘 좀 많이 추워졌죠? 춥지. 네. 얼굴 추워. 은인 고 씨는 지금도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요새 뭐 아프신 데나 그러신 데 없으시죠? 아 근데 다소다 아버님 걱정이 좀 많았죠. 반갑다 장수. 아 네, 아 저 너무 반갑죠. 너무 감사드리죠. 뭐든 아 아버님 만나가지고 다 된 거니까. 선생님, 네. 어떻게 도와드리게 된 거예요? 뭣도 모르고 땡판 보려고 이 친구가 여기에 이제 막말라해서 걸음뱅이 생활을 했던 거야. 생활을 보니까 좀 아들 같기도 하고 친근해가지고 같이 뭐 밥 먹었냐 안 먹었냐 해가지고 안 먹었으면 같이 데리고 가 먹이고 뭐 잠자리 여기 없어가지고 침낭도 구해주고 담요도 구해주고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주신 담요 아직도 잘 보관하고 있어요. 못 버리겠더라고 그거는. 아이고. 용호 씨가 준비한 선물을 꺼냅니다. 계신 분 한 분이 주시던데 이거 주먹밥 들었어요 안에 규라고. 집에 잠바 같은 거 몇 개 있거든요. 제가 뭐 한두 개 정도 가져와가지고 챙겨드릴게요. 은인이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지 용호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꼭 건강하셔야 되고요. 네. 술도 술은 안 먹으니까. 그럼 다음에 제가 또 찾아올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해요. 네, 감사했습니다.